도랑은 에? 맞아. 맞나? 시작할까요? 김해시 진례면 시래리에 위치한 상촌, 하촌, 신기마을. 이 세 마을에 10년 만에 들리기 시작한 것. 바로 물소리입니다. 어릴 적에 참 추억이 담긴 물소리 한 건에는 듣지 못했는데 물소리를 들으니까 어릴 적에 추억이 생각이 나고 정말 좋습니다. 대기 많이. 좋지. 도랑도 깨끗하게 물이 촉촉촉 내려가고 운동 삼으면 막 그만 고 올라냐 도랑 올라 그리고 걸어 간다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건 코카콜라가 WWF 코리아와 함께 마을의 저수지를 키워서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마을에 흐르는 물은 낙동강의 지류인 화포천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땐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너도나도 도랑에 쓰레기 버리고 음식물 버리고 홍수 때 다 화포천으로 들어가고 또 낙동강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물을 우리 부산시민, 경남도민이 먹게 된다. 그리고 농사를 포기할 정도로 수자원이 부족한 마을이었습니다. 물길이 끊어진 채 오랜 시간 방치되고 오염된 도랑은 쓰레기로 뒤덮여 많은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했죠. 2017년 코카콜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마을과 낙동강 유역을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들과 힘을 모은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도랑 살리기였습니다. 도랑이 모여 하천을 이루고 강이 되듯 대지의 실핏줄인 도랑은 모든 물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코카콜라가 주목한 것은 메말라가던 저수지였습니다. WWF 코리아와 함께 저수지를 키워서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도랑에는 수생식물을 가득 심어 수질을 4급수에서 2급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마을 전체에 깨끗한 물이 새롭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리 마을 저수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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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는 이제 마을의 보물입니다. 저수지에서 시작되는 물은 마을 곳곳에 흐르며 생활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화포천을 거쳐 낙동강까지도 흘러가게 됩니다. 농수가 부족했는데 지금 그 확장 공사를 하고 나서 감소량이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데 해갈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물이 내려오니까 고추밭에도 물 퍼가고 주고 그래 하고 있어요. 저수지 수문을 열고 새로운 물길의 시작을 축하하는 잔치도 열렸습니다. 주민들도 들뜬 모습인데요. 아, 좋지요. 내년에 오면 또 좋을 거라.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시유가 나가서는 이 도랑에 보육하러 가면 미꾸라지가 막 놀고 잡으러 오면 도망가고 지금도 앞으로 그때부터 좋을 것 같아. 수십 년간 함께 가꾸고 일궈온 마을이기에 지금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가울 것입니다. 마음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 많은 이들의 땀이 있고 추억이 깃든 장소, 그래서 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공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업, 정부, 시민단체, 주민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자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도랑 품은 청정마을은 이제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이자 자신감입니다. 마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열심히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가능하면 농산물. 도랑이 버리지 않는 게 좋겠다 싶고 그 가능한 파트 버려서 퇴비화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파이팅! 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자라지 뭐. 군대한테 자라지. 안 해가 오면 빠꾸 보내보잖아. 다시 선배 내가 오라고 하고 담부랑에서 우르부랑만 지금 하는 데가 없다.
가지 이거는 청정 도랑 살리기 우리 말이 청정 도랑 살리기 운동 이게 지금 이게 전개되면서부터 내 의상이 달라졌어. 왜 달라지겠나 이게? 우리 말이 좀 남들한테 좀 돋보이게 하고 싶고 내 자신도 내 의상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차림새가 좀 달라졌어. 그 이후부터. 할배 빨간 바지 할배. 오케이. 정감 있고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제는 이곳의 변화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의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빠 나이 오빠 나이 고맙습니다. 시레리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누렇게 익어가고 고개 숙인 벼는 추수를 기다립니다. 마을에 흐르는 물이 도움이 됐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올해 농사는 잘 되셨나요? 네, 잘 됐습니다. 올해는 많이 땄어요. 콩은 올해 많이 열었어요. 콩은 대풍이다. 아, 나 감 잘 됐다. 마을 곳곳에서, 들판에서 풍요로움이 느껴집니다. 저수지가 생기고 마을에 흐르기 시작한 물은 이렇게 수확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농사를 포기할 때도 있었던 만큼 주민들에게 지금 이 순간은 더없이 소중합니다. 이래 뭐 여기 사진에 이래 한 번씩 보내거든. 뭐 고추장도 뭐 보내면 할머니표 고추장 떡볶이 해가지고 보내고 고구마는 맛탕 해가지고 할머니표 계산서 막 아들 이리 사진 찍어 보내면 진짜 뿌듯하지. 기분은 좋지. 지금 뭐야 이제 마지막 이제 수확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 보니까 물고기 새끼가 피레미 새끼가 거기 보니까 겨울에 뜨더라고. 살아가지고 노로 샀대 보니까. 깨끗한 물엔 언제나 생명이 찾아듭니다.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는 것. 코카콜라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레리 마을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따뜻한 밥 한 끼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 웃음소리가 언제까지나 변치 않길 바랍니다. 안녕! 저도 이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코카콜라, 앞으로도 이런 마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아가씨들 또 갔다가 또 조용하면 또 한번 놀러오소. 놀러오면 또 좀 맛좋은 거 해줄게. 정말 가도 되는 거죠? 시레리 마을 화이팅!